네,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테란 이시영입니다. 한국팀 대표로 나왔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am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로 오게 된 제스트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프로토스 유저 주성욱입니다. 한국 대표로 오게 된 만큼 꼭 우승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Just is best.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로 오게 된 SOS 김유진입니다. 든든한 팀원들과 같이 오게 된 만큼 꼭 우승해서 돌아가겠습니다. Show me the money. 일단 한국이 가장 좀 잘하는 나라다 보니까 한국 대표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우승을 한다는 생각으로 예, 와가지고 무조건 우승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 대표로 나와서. 캐나다에 누구 있어요? 그걸 모르고 중간에 와가지고 솔직히 누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듣고 나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스칼렛이라는 선수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레더에서 만나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솔직히 아침 7시쯤인가 해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뭐 스칼렛 선수도 똑같이 한국에 있어서 비슷하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하면 그냥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샘퍼 같은 그 선수한테도 제가 졌었기 때문에 네, 결승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쇼타임 선수는 블리즈컨에서도 봤는데 뒤에서 게임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잘해가지고 그 16강 조별에서는 변현우 선수도 막 잡아내고 하는 모습 봐가지고 그 셋 중에서는 쇼타임 선수가 제일 경계되는 것 같아요. Germany earlier was a little bit cocky. They went to the Korean barbecue and they had Korean food. And then at the end they said, we had Korean barbecue and now it's time for dessert. Okay. What do they have to say about that? 실력이 부족하면 입이라도 잘 털어야죠. 빨리 네이션즈 끝나고 소시지에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좀 국가대항전인데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건데 4대0으로 좀 이기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나라 대 나라로 하는 만큼 좀 박빙의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